1735년 영국 화가 윌리엄 호가스는 여러 컷의 그림의 스토리를 적는 새로운 시도로 런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그 작품 중 하나가 톰을 주인공으로 하는 탕하의 일대기입니다. 예측 불허의 행동으로 당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던 탐은 희생 불가 수준의 탕하로 등장하는데요. 그의 행동은 첫 컷부터 충격적입니다. 재단사를 불러서 새 옷을 맞추고 벽지를 뜯어서 집을 단장하며 사치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인데요. 탐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평생 구두쇠로 살면서 돈을 모았던 아버지의 재산으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지 궁리만 하는 철부지 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가 문제적 주인공인 또 하나의 이유가 그림에 숨어 있는데요. 톰 앞에 배가 불러 있는 한 여성 보이시죠? 사라 영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눈물과 고구마를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 톰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동전 몇 잎을 받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손에 쥐고 화려한 솔로 라이프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톰에게 사라 영은 아마 걸림돌처럼 느껴졌겠죠? 애인을 버리고 톰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펜싱과 바이올린 등을 배우려 개인 교사를 채용하고 정원사에게 영국식 공원 설계를 주문하는 것. 이렇게 낮동안 사치를 하고 나면 밤엔 좀 쉴 법도 하지만 그는 부지런히 선술집을 찾아가 파티를 즐깁니다. 이곳에서 도박을 즐기고 여성을 만나며 화려한 밤 문화를 만끽하는데요. 톰이 술에 취하자 옆에 있는 여성들이 이때다 하며 그의 소지품을 슬쩍 훔치고 있네요. 하지만 이 정도의 소매치기로 기가 꺾일 톰이 아니겠죠? 지치지도 않고 또 어딘가로 놀러가는 톰. 그런데 이때 그가 탄 가마 앞을 두 명의 치안 판사가 가로막은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글쎄 톰이 그 사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을 져서 채무 불이행으로 체포당할 위기에 놓인 건데요. 철부지 도련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닥친 이 순간 그를 도우려는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옛 여인이었던 사라 영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모자를 판 돈을 내밀고 있는 사라 영.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과연 톰은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결혼식이 치러지는 걸 보니 어쩐지 해피엔딩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 잠깐 신부의 얼굴이 사라 영이 아니네요. 파산을 당해 돈이 필요했던 톰이 후견인이 되어줄 부자 할머니와 결혼을 한 건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 결혼식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라 영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이 순간에도 톰은 옆에 있는 젊은 처녀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라 영의 눈에서 눈물을 쏙 뺀 톰. 과연 이대로 장밋빛 인생을 살며 독자들에게 고구마를 맛보게 할 것인가. 막장의 필수 코스는 인과응보. 결혼 후 톰은 부자 아내의 돈으로 평소처럼 도박장을 전전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도박빚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하는 여성은 이번에도 아내가 아닌 사라 영. 그녀는 방탕하게 살다가 끝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톰의 곁을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키는데요. 결국 톰은 번번이 사라 영의 뒤통수를 치며 제멋대로 살다가 병든 몸이 되어서야 그녀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톰과 홀로 외로운 사랑을 지켜낸 사라 영의 이야기를 담은 탕하의 일대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윌리엄 호가스는 그림으로 그린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의 막장을 얹어서 통렬한 사회풍자와 함께 혼란스러웠던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길 바랬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과연 그의 의도대로 그림을 본 후 막장 같은 삶에서 순수 로맨스 청춘물 같은 삶으로 변화를 시도했을까요? 당신의 몸에 동물피, 가단물, 공기를 마구잡이로 넣고 영하 30도 이하에서 당신의 몸을 얼리고 화염 방사기로 뜨겁게 달궈진 탱크 속에 당신을 몰아넣고 원심 분리기에 당신을 가둔 채로 죽을 때까지 회전시킨다면 당신은 단 1초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다. 인구가 적어 병력도 적을 수밖에 없고 광석 자원도 부족하다. 우리가 침략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적게 투자하고 강철을 절약하여 살상력이 크고 사망률이 높은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무기는 바로 세균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한 자는 바로 일본군 이시이시로, 그리고 1933년 8월 중국 하얼빈의 이시이시로의 생각을 현실로 만든 일본 비밀부대 731부대가 설립됩니다. 731부대는 세균 무기연구소의 핵심이자 세균전을 지휘하는 대본령으로 일본군의 극악무도한 세균전 연구와 생체 실험이 시작된 것이죠. 실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에는 중국인, 몽골인, 러시아인, 네덜란드인, 미국인, 영국인, 그리고 조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중범죄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항해 격렬하게 항일투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특별 이송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온 거죠. 이들은 마루타, 통나무로 불렸고 일부 부대에서는 원숭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731 부대에서 벌어진 생체 실험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악마도 손절을 칠 정도로 잔혹함 그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심리학자는 주의를 부탁합니다. 731 부대는 말의 피를 뽑아 실험 대상자들의 몸에 주입합니다. 전투에서 다친 병사들에게 주입할 피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 인간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한 것이죠. 말의 피뿐만 아니라 물, 바닷물, 공기까지 마구잡이로 주입한 것, 눈살이 찌푸려지나요? 하지만 이것은 731 부대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실험 중 순한 맛입니다. 동상 실험은 그보다 더 지독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하얼빈의 겨울철에 실험 대상자들을 알몸으로 바깥에 내버려두고 언제 몸이 여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몸이 얼었다 싶으면 나무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럼 칼추위에 딱딱하게 얼어버린 몸이 깨지거나 박살나버리는 거죠. 동상치료에 효과적인 온도를 찾으려고 꽁꽁 언 몸에 각기 다른 온도의 물을 부어 해동시키기도 하는데요. 결국 비인간적인 실험을 반복한 끝에 37도씨의 온수에 담길 때 가장 동상치료의 효과가 좋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반대로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온도까지 산채로 버티는지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탱크나 장갑차에 사람을 가두고 화염 방사기로 불을 질러 뜨겁게 달구는 거죠. 또 실험 대상자들을 유리 공간에 밀봉해 가두고 중독되어 죽을 때까지 독가스를 주입했고 한 사람만 반항해도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독살시켰습니다. 음식과 물 없이 언제까지 죽지 않고 버티는지 확인하려고 아예 굶기기도 했고 진공관에 넣어 눈이 튀어나올 때까지 살펴보거나 원심 분리기에 넣고 죽을 때까지 훼손시키기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균전을 준비하려고 페스트균, 콜레라균, 탄저균, 장티푸스균 등 여러 가지 세균을 배양해서 실험 대상자에게 주입하고 감염되게 한 뒤 몸에 나타나는 병증을 관찰하면서 전염성이 좋은 전염병 매개물과 가장 강력한 세균 무기를 연구합니다. 또 각종 세균을 밥과 반찬, 과일, 음료수 등에 섞여 먹였는데요. 이 중 야채, 그것도 잎이 많은 야채와 먹였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걸 발견하죠. 생체 실험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합니다. 신체 부위별로 나뉘어 표본용 유리병에 담아 교황 연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으로 최소 30만에서 최대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전염병으로 추가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제외되어 있으니 실제로 피해자는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731 부대는 스스로 시설과 장비를 폭파하고 모든 문서와 자료를 불태워버리죠. 살아있는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학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일부는 땅에 묻고 일부는 숭화강에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망명에 성공하고 일부는 군사재판에 넘겨지죠. 그런데 이 시시로뿐만 아니라 731 부대를 주도한 대부분이 실험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넘기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더 열받는 건 여기서 얻은 악마의 기술을 가지고 일본과 세계의학계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일본 정부는 731 부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닌 문제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해오고 있죠. 이거 정말 피꺼솟이네요. 100명 이상 살인. 조선 군궐을 피바다로 만든 왕실 연쇄살인마 사도세자.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마음에 우라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을 죽여야 마음이 났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였노? 마마께서 사랑해주지 아니하시기에 서글프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조선 왕실의 피바람을 몰고 온 연쇄살인마 사도세자. 그는 왜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되었을까? 1757년 6월 사도세자가 궁궐 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눈빛과 위협적인 몸짓, 그리고 사도세자의 손에 들린 끔찍한 형체 때문에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핏빛으로 물든 누군가의 머리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서 내인들에게 회시하오시니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버인 것을 보아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세자의 손에 들린 머리는 바로 내관 김한채의 것이었습니다. 내관 김한채는 사도세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했는데요. 사도세자는 광증, 특히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으로 심리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죠. 그래서 옷을 입지 못하고 심할 땐 20벌에서 30벌씩까지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막 찢는 건 예산일이었고 옷에 귀신이 씌었다며 불태워 버리라고까지 했죠. 어떤 옷을 입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천리 밖에서도 냄새가 나도록 주야장천 그 옷만 입는 거죠. 그러니 예민하기 짝이 없는 사도세자 옷 갈아입히기가 얼마나 고난도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날도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결국 사도세자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을 테고 극도로 예민해진 사도세자가 결국 옆에 있던 내관 김한채를 칼로 베어버리고
목만 손에 덜렁덜렁 들고 궁궐을 휩쓸었던 거죠. 하지만 사도세자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6명을 더 죽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이 사건이 사도세자가 저지른 최초의 살인입니다. 하지만 목을 베어 들고 다녔다는 잔인함과 능숙함, 그리고 곧이어 6명을 추가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이것이 최초의 살인은 아니고 이전에 은폐된 살인사건들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사도세자의 살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61년 1월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후궁 빙해를 죽입니다. 빙해는 자신의 친자식 은전군을 낳은 후궁이었는데 말이죠. 사도세자는 이번에도 살인의 욕망을 쉽게 멈출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은전군을 연못에 던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간신히 대신들이 은전군을 건져 올려 목숨을 구하자 사도세자는 칼로 막 내려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죠. 이 사건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나경원의 고변이 있던 날 밤 명조의 입에서 확인 사살됩니다. 명조가 네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사도세자에게 소리친 것이죠. 이때 영조는 박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사도세자가 빙해를 손으로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살인 행각은 이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어머니인 선의궁 영빈 이씨의 내인도 살해했고 친여동생 화은 옹조에게도 칼을 들이댔죠. 어머니인 선의궁 영빈 이씨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면서 사도세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또 내수사 담당관인 서경달이 물건을 늦게 가져왔다고 죽이고 아내인 해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던져 눈알이 뽑힐 뻔한 사건도 일으키죠. 그렇게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의 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박하원이 쓴 대천록에 보면 그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죽인 중간, 내인, 노속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르고 낙형 등이 참혹하다. 사도세자, 그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희대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피해 숙청을 일으킨 연산군, 살인이 화를 입었다 하여 갑자사화라 불린 사건, 조선 왕실의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바람은 고요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살이 갈기갈기 찢겨 젓갈로 담가졌고 어떤 이는 연좌제로 8총까지 사용해 처해지게 되었죠. 이것은 한 여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길래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일까요?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은 국왕의 자리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해에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한 해 전 1503년 음력 9월 11일 창덕군 인정전에서 열린 연회에서였죠. 연산군은 연회에 참석해 신하들에게 술을 받고 담례수를 주었습니다. 예조판서 이세좌가 연산군의 담례수를 마시다 실수로 반을 흘려 연산군의 옷을 적셨는데요. 연산군은 궁으로 돌아가 이세좌를 국문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세좌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연산군은 아예 이세좌를 파직시켜버리죠. 왕이 하사한 술을, 그것도 왕의 옷에 흘렸다는 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신하의 실수를 보듬는 것도 지도자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산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벼랑간 급발진해서 이세좌에게 유배형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전라남도 무안으로 가라고 했다가 이틀 뒤에는 함경도 온성으로 보내죠.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그야말로 생고생을 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연산군의 행보에 신하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세좌, 그는 20여 년 전 연산군의 친모 해비윤 씨가 마실 사약을 들고 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해비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을 향해 피의 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의 살을 발라내 젓갈을 담고 뼛가루를 빻아 날린 피의 숙청. 연산 10년, 연산군이 내린 간택력을 거부한 이가 등장하자 이 모든 건 이세좌에게 제대로 벌을 안 줬기 때문이라며 이세좌의 아들과 사위들까지 모조리 곤장을 쳐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연산군은 폐비윤 씨를 모함했다며 아버지 성종의 후궁인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를 창경궁으로 끌고 와 두들겨 패죠. 이걸로는 화가 안 풀렸는지 귀인 정 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북 남동생인 안양군 이황과 공안군 이붕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이황 이붕 형제에게 죄가 매우 큰 여자들을 가리키며 옥둥이로 때리라고 명을 내리죠.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밤이라 이황은 여자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몽둥이질을 시작했는데요. 이봉은 두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채고 몽둥이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은 정씨와 엄씨였던 것이죠.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게 하는 폐륜적인 상황을 만든 연산군은 이후 사람을 시켜 두 사람에게 몽둥이질을 계속하도록 명령했고 결국 이날 정씨와 엄씨 모두 사망합니다. 두 사람을 죽인 연산군은 계모 자순대비의 침소를 찾아가 검을 뽑아 들고 위협했고 이황과 이봉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대왕 대비전으로 끌고 가 이항을 시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수대비에게 억지로 술을 올리게 했죠. 연산군의 폭주로 궁궐은 이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잔혹함은 갈 때까지 갑니다. 이황과 이봉을 창덕궁에서 내보낸 연산군은 내관들을 시켜 귀인 정씨, 귀인 엄씨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젖을 담가 삼과 들에 뿌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 두 사람을 회서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때린 이향에게 명령대로 어머니를 잘 때렸다며 말을 선물하기까지 하죠. 연산군의 야만성은 그치지 않았고 땅에 묻힌 시신까지 꺼내도록 합니다. 관에서 뼈를 꺼내 다 빻아 뼛가루를 바람에 날려버리고 시신은 전신을 잘라버리는 기행을 펼치죠. 또 폐비 윤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의 팔촌까지 모두 변방으로 보내고 자신에게 충원하는 내시에게 분노해 칼로 쏴 죽인 뒤 사지를 자르기까지 합니다. 이제 연산군의 광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창씨 개명을 한 이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까지 거 두 번 세 번이고 팔 수 있다. 그렇게 나라를 팔아 그가 얻은 것은 약 160만 평의 땅입니다. 자발적 창씨 개명 1호인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뼛속까지 친일파였던 기회주의자. 그의 이름 송병준, 유명한 신유교 철학자, 송시열의 일대 후손입니다. 송병준이 친일파로서 눈에 띄는 행보를 시작한 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조선을 찾은 일본 제2대 내각 총리 대신인 구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수행원으로 등장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실업가였던 오쿠라 기아치로와 함께 부산의 본인 명의로 상관, 쉽게 말하면 회사를 만들죠. 송병준은 일본인에게 딱 달라붙어서 이때부터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송병준의 기세가 확 꺾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송병준은 가옥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일본에 망명합니다. 송병준의 일본 생활은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까지 지속되고 노다 헤이지로라는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채 생활하면서 일본으로 도망온 정치 망명가들이나 유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송병준은 이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의 비결은 바로 로비였죠. 엄청난 로비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띄게 되는 큰 성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으로 컴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죠. 송병준은 러일전쟁이 벌어지던 때에 일진회를 만들었고 여기에 올인하는데요. 일진회가 무엇이냐? 이들은 러일전쟁의 군수물자를 수송하고 만주를 오가며 정보를 수집해 일본군을 도왔죠. 송병준은 일진회를 이용하여 마쿠에서 을사늑약을 성사시켰고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과 맞먹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송병준은 고종 황제의 옥새를 위조해서 일본인들에게 팔아먹던 협잡군 이일식을 숨겨줬다가 발각되어 통감부에 체포됩니다. 일본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뼛속까지 일본인이었던 송병준은 자신의 욕망에도 아주 노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송병준의 욕망은 헤이그 특사 사건 때 하늘을 찌르는데요. 감히 국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가십시오. 지금 폐하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볼모삼아 국왕에게 일본의 무릎 꿇기를 강요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송병준은 정미칠조약을 주도해 정미칠적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908년 드디어 송병준은 꿈에 그리던 내무 대신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송병준은 일본에게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대놓고 요구합니다. 1909년 일본 수상 가스라 타로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노력 다해서 지금 조선 넘겨주게 됐잖아. 나에게 1억 엔을 줘. 라고 요구합니다. 와, 정말 보통 놈이 아닌데요. 문제는 합방 청원 운동을 송병준이 주도하는 일진회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이 파워게임에서 이완용한테 밀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완용은 송병준보다 위치가 높았고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완용의 주도로 조선이 병합이 되면서 송병준은 자신의 몫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병합당한 후 송병준이 계속 친일파로 활동하는데 조선 총독 자문기구 중추원 고문으로 연수당 1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종령에 따라서 자작 지위를 받게 되면서 은사공채로 약 10만 원을 받습니다. 송병준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 수상에게 내가 식민 통치 협력에 공로를 많이 했으니 그 대가로 홋카이도 지역에 막대한 토지를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달라고 했을까요? 무려 560만 평. 송병준은 죽고 나서도 일왕에게 하사품을 받는데요. 일왕은 와인 12병을 내려서 조의를 표합니다.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세인이 공지하는 동양 평화의 공헌자이다 라는 조문을 직접 밝혔죠. 더 놀라운 건 야스쿠니 신사에서 성대하게 송병준의 추도식을 올려주었다는 사실. 아직까지 그에게는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의 부지 13만 평을 포함한 경기도권 160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잊지 말자. 정미칠적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흥, 이재곤, 임선준, 이완용. 궁예하면 가장 먼저 금색 비단 옷을 입고 한쪽 눈을 금색 안대로 가린 채로 내 너를 관심법으로 꿰뚫어 볼 것이야 라고 외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궁예는 왜 이런 주문을 외운 걸까요? 관심법은 대체 뭘까요? 관심법은 원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해서 본래 자신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마음 수련법을 말하는데요. 궁예가 말하는 관심법은 달라달라 너무 달라. 볼관, 마음심,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궁예는 관심법으로 역심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건데요. 궁예는 먼저 자신을 미륵불, 그러니까 중생을 구하려고 미래에서 온 부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했는데요. 궁예는 혼돈의 카오스였던 후삼국 시대에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미륵신앙을 이용해 자신을 신격화하고 권력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것이죠. 평범한 모습으로는 미륵불이라 주장할 수 없었던 걸까요? 어느 날 궁예는 백성들 앞에 기괴한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삼국사기에 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길가에 꼬리를 비단으로 장식한 흰말을 타고 머리에는 금색 두건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깃발과 꽃을 들고 인도하게 하였고 비군이 200여 명을 뒤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았는지 궁예는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광보살이라고 하며 직접 20여 권의 불교 경전까지 만들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궁예의 이런 노력을 알아봐주고 미륵불이라 믿었을까요? 석총스님은 궁예가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여 경전 20여 권을 지었는데 그 말이 요망하고 모두 도리에 맞지 않았다 라며 이런 해괴한 이야기로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죠. 이 말에 궁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철퇴로 석총스님을 때려 죽입니다. 미륵불인 궁예의 필살기, 바로 관심법이었죠. 궁예는 미륵 관심법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날 속이다가 관심법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선언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하가 있다면 내 이놈, 관심법으로 보니 나에게 역심을 품었구나 라면서 법봉으로 잔혹하게 신하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심지어 궁예는 부녀자들의 음탕함을 관심법으로 알 수 있다면서 죄 없는 부녀자들을 마구 살해했고 죄 없는 수많은 신하와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죠. 궁예의 무도함의 부인 강씨가 이러면 안 된다고 간청하면서 그의 황권 강화책을 반대하고 나서자 궁예는 분노하며 관심법으로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뜨거운 불에 달군 철퇴로 부인의 음부를 쳐서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를 말린 두 아들인 청광과 신광까지 잔혹하게 때려 죽였죠. 그렇다면 관심법은 진짜 가능했던 걸까요? 관심법은 궁예가 자신에게 대항하는 정적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호족을 제거하기 위한 핑계거리였을 뿐 궁예의 관심법이 진짜 가능했던 거라면 신하들이 왕건을 앞세워 역모를 꾀할 거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잠자던 중에 허겁지겁 도망가진 않았을 겁니다. 왕건을 피해 산에서 이틀간 피신한 궁예,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보리를 훔쳐먹다가 발각되어 주민들에게 살해되고 마는데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절대 권력 위에 군림하고자 한 궁예, 그는 자신의 발밑에 두고자 했던 백성들의 발에 짓밟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도깨비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에서처럼 시뻘건 피부에 머리에는 뿔을 달고 무시무시하고 맹렬한 눈빛으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역사서에 기록된 도깨비 베스트 3. 무서울 수 있으니까 방문 열어놓고 엄마 부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숨 한 번 크게 쉬고 시작합니다. 3위. 장수의 꿈을 이뤄주는 도깨비.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비명행사 안 하고 목숨 부지하며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도깨비님. 우리 조상들은 단명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는지 비명행사하지 않도록 도깨비에게 소원을 빌었는데요. 15세기 문헌인 석보상절 제9권 사람들이 비명행사하는 9가지 경우를 설명하는 대목에 도깨비를 청하여 복을 빌어 목숨을 길게 하고자 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도깨비는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허망하게 비명행사를 피해 장수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2위. 경고, 경고. 아무도 믿지 마라. 지금 바로 옆에 당신의 친구가 도깨비일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사귄 친구나 새롭게 알게 된 지인이 갑자기 자신의 친구들 여러 명을 소개시켜준다면 도깨비일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이야기책인 기관에 실린 연기치부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염동이라는 사람이 패랭이 갓을 쓰고 배 호도슬 걸치고 허리에 전대를 두르고 손에는 채찍을 쥔 김첨지를 만납니다. 김첨지는 키는 팔척이고 걸음걸이는 허둥거리며 용모는 아주 기괴해 사람과 비슷하면서 사람이 아니고 귀신과 비슷하면서 귀신이 아니라고 쓰여 있죠. 김첨지는 비슷한 존재들과 패거리를 지어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패거리의 두령을 야차라고 하는데 붉은 털에 푸른 몸뚱이를 지녔다고 합니다. 김첨지 패거리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들어주면 많은 재물을 베풀어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죠. 40명 정도가 되는 패거리는 광희문과 영도교에서 번쩍거리며 나타나고 두더지 고기를 삶은 것처럼 특정한 것을 먹으면 죽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빗자루에 뼈다귀가 섞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쓴 성호사설 속 기록을 보면 도깨비가 사람 흉내를 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는데 그 정체가 오래된 빗자루나 절구공이라고 하니 뼈다귀가 섞인 오래된 빗자루 역시 도깨비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변에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두더지부터 잡으세요. 1위. 사도세자를 죽여주시오. 목숨을 빼앗는 저주의 도깨비.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도깨비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했다면 믿어지십니까?
놀랍게도 조선왕조실록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45년 2월 13일 기록을 보면 영조가 죄인들을 붙잡아 놓고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죄는 바로 사도세자를 해치려 한 것이었죠. 이 중 무당이었던 차섬이라는 자는 저주를 걸어 사도세자를 괴롭히려 했는데 그녀의 별명이 바로 독갑방, 즉 도깨비 무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당 차섬은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섬기는 도깨비에게 저주를 내려달라 부탁했던 것인데요. 영조에게 먼저 발각되고 말았지만 이 저주가 통한 걸까요?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로써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단 90초. 이것은 핵무기와 질병, 기후변화 그리고 파괴적인 신기술 등으로 인해 인류가 전례 없는 위험에 맞닥뜨렸다는 강력한 경고인데요. 그런데 만약 인류의 이런 어리석음으로 빚어진 종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이유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이 지구 종말을 앞당기게 될까요? 상상할수록 숨막히고 그 어떤 종말보다도 위력적일 천문학적 지구 종말 시나리오. 지금 바로 예측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지의 표지에 강력한 지구 종말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 게재됐습니다. 이것은 수명이 다한 거대한 별의 작은 행성이 빨려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한 이미지인데요. 천문학적으로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팽창한 태양이 지구를 잡아먹는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로 그 반경은 지구의 약 109배에 달할 만큼 굉장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질량은 무려 지구보다 약 33만 배 무거운데요. 현재 태양은 이렇게 타고난 DNA를 바탕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지구 생명체에 이로운 영향을 주고 있지만 만약 그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가 떨어지면 급격한 팽창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지구 종말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것이죠. 태양의 밝기는 10억 년마다 약 10%씩 증가합니다. 이쯤 되면 태양의 반지름은 엄청나게 커져서 0.75AU에 달해 현재 반지름의 약 160배에 이르고 2000배 이상 되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대한 붉은 태양이 지구의 하늘을 삼키면서 기후변화는 지금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뜨거워진 지구에서는 바닷물이 증발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시기를 버티며 가까스로 인류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제 바다도 물도 다 사라져버렸으니 동식물은 물론 인류도 멸종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거대한 붉은색의 별이 된 태양이 팽창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 태양이 지구와 같은 주변의 행성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추측해왔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이 추측을 근거할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때는 2020년 5월 지구에서 약 1만 2천 광년 떨어진 독수리 자리 근처에서 10일 만에 약 100배 밝아졌다가 사라진 별이 관측됐는데 분석 결과 소멸 직전의 적색 거성이 행성을 흡수하는 순간으로 밝혀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아직 지구의 미래를 확신하기엔 이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 가지 상상해볼 수 있는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팽창하는 태양에 밀려서 지구가 현재 위치보다 태양계 바깥쪽으로 더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건 태양이 팽창하기까지 아직 60억 년 이상 남았다는 건데요. 그때쯤 되면 지구의 과학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을 테니 안전한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겠죠? 천문학적으로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입니다.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행성의 잔여물들인데요. 주먹만한 것부터 직경이 1000k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까지 모양도 크기도 다양합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이런 소행성들이 수십만 개 이상 떠다니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소행성이 태양과 목성 등 무거운 천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궤도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소행성이 특정한 이유로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지구에는 거의 매일 작은 운석들이 떨어지고 있고 태양계를 떠도는 천체들이 서로 충돌하는 건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지구는 소행성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때문에 인류가 꾸준히 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천체들인 NEO, 즉 근접지구 물체입니다. 근접지구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와서 충돌한 사례는 1908년 퉁구스카 상공과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기계를 마비시키고 삼림이 파괴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소행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 그렇다면 지구와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안고 있는 근접지구 물체들에 대해 대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만약 소행성이 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달에 다트라고 하는 작은 탐사선을 발사해서 부딪힌다는 계획이죠. 이 방법을 통해 소행성이 날아오는 궤도를 변경시켜서 지구와의 충돌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태양빛이 반사해서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관건은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하기 전 이 모든 작업을 재빨리 끝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먼 곳에서 소행성을 발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천문학적 인류 종말 시나리오가 가동되지 않도록 멀리 있는 소행성의 궤도를 관측 가능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보겠습니다. 1545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권력자이자 재력가인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에게 그림 한 점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에게 받은 황금 사과와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하얀색 비둘기를 곁에 둔 여인은 여신 비너스입니다. 그 옆에 등에 날개가 돋아있고 어깨에 화살통을 메고 있는 소녀는 큐피드죠. 여기서 난감한 게 비너스와 큐피드가 누구? 바로 엄마와 아들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림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에로틱하다는 거죠. 엄마랑 아들끼리 대체 왜 이래 라며 혼란하다 혼란해 를 외치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 이 그림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혼란한 큐피드와 비너스의 알레고리. 그림을 제대로 읽기 위해선 제목에 있는 알레고리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알레고리란 그리스어로 다르게 표현하다는 의미를 가진 알레고리아에서 유래한 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외에도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림 속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살펴볼 등장인물은 비너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입니다. 사랑의 상징인 장미꽃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시에 찔려있죠? 발이 곧 피투성이가 될 것도 모른 채 사랑을 향해서 뛰어간다.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쾌락으로 빠져드는 사랑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기묘한 분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꼬마의 뒤를 보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소녀가 보이죠?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앳된 얼굴과 달리 구렁이인지 뱀인지 짐작하기 힘든 괴수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왼손에는 벌집을, 오른손에는 독충을 쥐고 있는데요. 그림을 해석한 한 책을 보면 이 소녀 역시 독과 꿀이 든 사랑의 달콤함과 위험성을 나타내며 사랑이 가진 양면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예쁜 얼굴 뒤로 추악한 모습을 숨긴 사랑의 또 다른 얼굴, 기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혹시 이 그림을 보고 비너스와 큐피드 옆에 있는 두 명의 인물이 사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는 걸 꿰뚫어봤다면 수수께끼 고수로 인정. 비너스와 큐피드 그리고 방금 살펴본 두 명의 인물을 지나쳐서 그 뒤를 살펴보면 수상한 노인 한 명이 눈에 띕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선 주변의 노인 힌트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옆엔 모래시계가 있고 등 뒤에는 날개가 보입니다. 혹시 이것만으로 누구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시간의 신 크로노스인데요. 문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챈 다음부터 진짜 수수께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크로노스는 그가 붙잡고 있는 파란색 장막을 덮으려는 걸까? 거두려는 걸까?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창백한 여인은 누구일까? 여기까지 들으니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에 대항하는 여인을 누구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선 현재까지도 이견이 많습니다. 도상학의 대가인 파노프스키는 그녀가 크로노스의 딸인 진리이고 아버지가 사랑의 이중성을 알리기 위해 장막을 거두려고 하자 딸인 진리가 거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추측을 한 이유 중 하나는 여인이 입을 벌리고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악덕으로 뭉친 사랑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 것이라는 풀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두가 이 해석에 동의할까요? 아니죠. 두 번째로 유력한 건 시간의 신은 낮, 창백한 여인은 시간에 저항하는 밤이며 장막은 어둠이라는 해석입니다. 밤의 장막으로 비너스와 큐피드의 부적절한 사랑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해석으로 창백한 여인을 망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밖에도 사랑을 속이는 기만의 신이 시간이 밝혀내리란 믿음을 제지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낮과 밤, 진실과 망각, 믿음과 기만, 뭐가 진실인지 화가의 입으로 들을 수 없으니 정확히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시간의 신과 창백한 여인이 사랑의 양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바로 비너스의 뒤에서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노파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 인물에 대해선 사랑을 하면 반드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질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질투가 만약 신이라면 승산이 높을 수 있도록 아름답고 매력적일 것 같은데 왜 노인의 모습일까? 그건 질투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오랫동안 갉아먹으며 잠식하기 때문인데요. 제법 그럴싸한 해석이죠? 하지만 최근 이 해석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뜻하는 건 매독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제기됐을까?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수은 처방을 받아서 몸이 초록색으로 타들어간다거나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림 속 인물을 자세히 보니 초록색으로 변한 피부와 빠져버린 치아, 매독 증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두 번째 가설 역시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움, 그리고 고통과 덧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큐피드와 비너스의 알레고리.
50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았던 그림 속 수수께끼를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